가을이 오면 특히 10월이 되면 항상 생각나는 가수 신해철 추모 리뷰입니다. 이강동 TV. 안녕하세요. 우리 어릴 적 인기 가수들의 인생을 리뷰해보고 추억도 느끼게 해주는 레트로 스타일 유튜버 이강동입니다. 이번 시간은 천재 가수이자 농객, 언제나 우리에게 마왕으로 기억되고 있는 가수 신해철의 삶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올해는 그가 어려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6주년이 된 해로 아직도 많은 팬들이 그를 추모하고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해철이 형은 비록 잠들었지만 우리 곁에 영원히 남아있는 그의 노래들을 들으면서 마왕 신해철 추모 리뷰를 시작했습니다. 1968년 서울 출생인 신해철은 지금으로부터 6년 전 2014년 10월 27일에 향년 46세의 젊은 나이로 우리 곁을 떠났는데요. 어릴 적에 책도 많이 보고 학급 반장도 하면서 모범적인 어린 시절을 보낸 그는 고등학교 때는 부활의 김태원에게 기타를 배우며 밴드 생활을 하는 등 음악에 심취해 있었는데요. 고3 때 신부가 꿈이었던 신해철은 메탈리카의 마스터 오브 퍼피스 앨범을 듣고 충격을 받았고 라디오 심야 음악 방송에 빠져 지내게 됩니다. 서강대 철학과 2학년이었던 1988년 8월에 고등학교 밴드 친구들로 구성된 아기천사라는 밴드에서 개공가수로 MBC 강변가요제에 출전했지만 본선에서 떨어지고 어린 시절 친구들과 무한 궤도란 밴드를 다시 만들어 MBC 대학가요제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때 강변가요제의 실패를 분석해서 전략을 짜고 멜로디언을 불면서 그대에게를 작사 작곡하는데요. 경쾌하고 신나는 전주를 시작으로 단순하면서도 색다른 편곡에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8비트 멜로디로 만들어진 이 곡은 흥겨운 리듬에 가사도 쉬워서 대학가요제 대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당시 조용필 심사위원장은 전주만 듣고도 대상이 난 걸 직감했고 신해철과 무한궤도를 칭찬했는데요. 다음에 1989년엔 대학생 신분으로 DJ를 시작했고 90년대 인기그룹 015B의 멤버인 정석원을 영입해 1989년 6월 무한궤도 1집 앨범을 발표, 수록곡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를 히트시킵니다. 그러나 멤버 간의 이견으로 오래 못 가서 무한궤도는 해체하고 그해 10월 신해철은 대마초 사건으로 구속되는데 대학생 신분의 초범이고 경미한 가담 혐의로 바로 석방됩니다. 그 후 1990년 신해철은 솔로 활동을 시작하는데 데뷔 앨범 1집 타이틀곡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로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이어 영어랩에 들어간 후속곡 안녕도 젊은이들에게 히트를 쳤고 전 무한궤도 멤버로 구성된 그룹 015B 1, 2집에 개공가수로도 참여하게 됩니다. 꽃미남처럼 잘생긴 외모로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신해철은 가요 순위 프로 1위에 MBC 10대 가수상 등 방송사 연말 시상식에서 수상을 했고 운동과 광고 모델도 하면서 하이틴스타로 급부상하게 되는데요. 1991년엔 두 번째 솔로 앨범 마이셀프를 발매하는데 재즈카페, 나에게 쓰는 편지, 내 마음 깊은 곳에 너 등의 곡들이 동반 히트를 치면서 인기 가수로 성장합니다. 이 2집 앨범은 국내 가요사의 업적을 남긴 명반으로 신해철이 컴퓨터로 직접 작사 작곡, 편곡한 국내 최초의 미디 음반에다가 기존 대중가요와 분위기와 색깔이 다른 자신만의 음악적 스타일을 보여준 앨범으로 지금까지도 여기에 수록된 곡들은 대중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재즈 카페에는 저 어릴 적 추억도 함께 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제 뒤에 앉았던 엄영국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영어로 잉글랜드 엄이에요. 이놈이 맨날 위스키, 브랜디, 블루진, 하일, 콜라, 피자, 발렌타인데이 그러면서 흔들리는 사람들 이렇게 쉬는 시간마다 하루 종일 노래를 불러제끼니까 계속 듣다 보니 저도 그 노래를 다 외우게 되더라고요. 공책에 노래 가사를 적어가면서 하도 열심히 재즈 카페를 부르길래 제가 영국이한테 콜라 피자는 알겠는데 발렌타인데이는 뭐고? 라고 물어보니 그 시기가 초콜릿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초콜릿을 주는 날이지 초콜릿 이름이 아니었는데 지도 잘 모르면서 마음대로 말한 거예요. 자 어쨌든 학창시절 때부터 락 헤비메탈 음악에 심취한 신해철은 솔로 가수보다 밴드 활동에 대한 갈망이 컸는데요. 결국 1992년 락밴드 넥스트를 결성하고 1집 앨범을 발표하는데 아침에 우유 한 잔, 점심엔 패스트푸드 시작하는 그 테크노풍의 락음악 도시인과 부드러운 발라드곡 인형의 기사 파트 2 또 감동적인 나레이션곡 아버지와 나 파트 1이 큰 히트를 치면서 성공적인 데뷔를 합니다. 저도 그때 넥스트 1집을 테이프로 들으면서 아침에 우유 한 잔, 점심엔 우유 두 잔, 저녁엔 우유 세 잔 뭐 이런 식으로 노래를 따라 쳐부르면서 우유를 자주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때부터 해철의 형은 진한 화장에 머리도 기르면서 락 스피릿을 고수하는데 훗날 그가 말하길
가요계의 비주류 장르인 락이 대중화되고 많은 사람이 즐기는 장르가 되길 바라면서 그 길을 걸었다고 말했고요. 흔히 인기가 많은 솔로 가수는 웬만하면 밴드를 결성하지 않고 혼자 활동하는 게 정석인데 솔로로 인기 절정이 있을 때 밴드 활동으로 전향하는 건 거의 드물거든요. 이렇게 편하고 좋은 길 놔두고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음악을 선택해서 뚝심 있게 나가는 모습에 그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형은 1993년 1월에 또 대마를 펴서 몇 개월간 복역을 하게 되는데요. 비단 가수들의 대마초 사건이 한두 번이 아니라지만 이번 건은 해철이 형이 원아웃에 이어서 얼마 안 돼가지고 투아웃을 했으니까 좀 자수 문제를 일으키긴 한 거죠. 대마를 좀 좋아하는 그의 취향은 후에 2005년 MBC 100분 토론에서도 잘 드러나는데요. 저도 그때 신해철이 패널로 출연한 100분 토론을 봤는데 담배는 몸을 서서히 죽이지만 대마초는 몸에 해롭지도 않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혼자 필 권리가 있다며 대마 흡연을 합법화해야 된다고 그가 주장했는데요. 그때 저는 이 형이 또라이인가 싶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예술가 입장에선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환각 상태를 일으키는 대마 흡연은 엄연히 불법이며 해서는 안 되는 행위고 앞으로 20, 30년 후는 모를까 지금 정서로는 아직 대마를 합법화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자기 주관이 뚜렷했고 솔직한 해철이 형은 다른 가수들과 다르게 100분 토론에 종종 출연해서 대중들에게 지지도 많이 받고 욕도 많이 얻어먹는 자유로운 예술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994년 넥스트의 두 번째 앨범 The Return of Next Part 1 The Bing을 발표하는데요. 이 앨범은 철학적인 메시지를 곡들에 녹여서 철학적 언어를 가요에 접목했다며 평론가들에게 극찬을 받았고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에 선정될 정도로 신해철의 천재성을 잘 보여주는 앨범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나라라 뺑아리가 수록되어 있고 신해철 고수 팬들이 가장 명곡으로 말하는 The Ocean, 불멸에 관하여도 여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넥스트는 테크노 밴드가 아닌 락밴드로 거듭나게 되며 1995년에 세 번째 앨범 The Return of Next Part 2 World를 발표하는데요. 이 음반은 국내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며 일본의 유명 락음악 잡지에 소개되었고 일본 음악평론가들에게 그에 나온 음반 중에 최고라는 찬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비공식 루트로 일본에서만 수만 장의 앨범이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2월 4일 서울 코엑스에서 넥스트의 첫 단독 콘서트가 밴드 결성 4년 만에 열렸는데 티켓은 올 매진되었고 코엑스 유로 공연 사상 최다 관객을 기록하게 됩니다. 또한 이 당시는 신해철의 넥스트 활동과 별개로 후배 가수들의 앨범 프로듀싱도 같이 했는데요. 그때 대학가요제 출신인 김동률이 멤버로 있었던 전람회와 엄정화, 이한철 등의 앨범 작업에 참여했는데 1994년에 발매된 전람회 1집의 두 번째 곡 여행에서 김동률과 서동욱이 이 곡을 생브라스를 써서 녹음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 것 같다고 걱정하는 말을 하는데요. 야, 이걸 생브라스를 써야 되는데 생브라스는 돈 많이 들잖아. 거기서 신해철은 야, 돈 걱정 니네 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해 이렇게 대답했고 신해철은 후배들한테 돈 걱정하지 말고 니들이 하고 싶은 음악을 마음껏 하라고 도와줍니다. 또 엄정화 같은 경우는 원래 청소년 가수로 데뷔할 뻔했으나 신해철의 주도로 섹시 컨셉으로 데뷔시켜 댄스곡 눈동자를 데이트시켜서 엄정화를 섹시 디바로 만들어줍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후배 가수들이나 동료 음악인들의 앨범을 프로듀싱하고 개건 보컬도 종종 맡게 됩니다. 그 당시 영화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와 정글스토리의 OST 작업도 하고 가수 윤상과 2인조 프로젝트 그룹 노댄스를 결성해 잠시 활동하기도 했는데 신해철과 절친이었던 윤상은 최근 TV방송 선민의 비디오 가게에 나와서 눈물을 글썽이며 신해철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1996년 4월부터는 MBC 라디오 FM 음악도시에서 초대 DJ도 맡고 그의 말에는 자신의 음반 회사 빅뱅 뮤직을 차리고 음반 기획 및 매니지먼트, 캐릭터 사업들도 함께 하게 됩니다. 1997년 1월엔 첫 싱글 앨범 Here I Stand For You가 50만 장이나 팔렸고 같은 해 11월에는 넥스트 4집 라젠카 어 스페이스 락 오페라를 발매합니다. 이 앨범은 당시 투니버스에서 방송된 TV 애니메이션 영혼기병 라젠카의 사운드 트랙 음반이었는데요. 여기에 수록된 곡들 중 오프닝곡 해에게서 소년에게와 엔딩곡 먼 훗날 언젠가 그리고 테마곡 라젠카 세이브 어스 등의 곡들이 라젠카의 OST로 쓰여서 막대한 제작비가 들어간 국산 만화영화 라젠카는 대중들에게 혹평을 받으면서 망했지만 여기에 깔린 신해철의 음악들은 한국 애니메이션 OST 역사상 한 획을 그은 최고의 명곡들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4집 앨범 발표 얼마 후 갑작스럽게 밴드를 해체하게 되는데 결정적 계기는 일본 진출에 대한 멤버들 간의 이견 차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시 국내 락밴드의 공연 시장이 너무 좁아서 답답해하던 넥스트는
일본 시장 진출 제의를 받게 되는데 일본 전국 투어는 1년 넘게 걸린다는 얘기를 듣고 신해철은 혹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대신 일본 진출 조건에는 멤버들의 일본 체류 조항도 있었는데 이 조건을 멤버들이 거부하게 되었고 이에 신해철은 넥스트 멤버들을 교체해야 할지 밴드 자체를 없애야 할지 고민하다가 멤버들 예우 차원에서 결국 밴드를 해체하게 됩니다. 이후 신해철은 음악 공부를 위해 영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1998년 영국에서 테크노 뮤직 솔로 앨범 크롬즈 테크노 웍스를 발표하고 1999년엔 프로젝트 그룹 모노크롬을 결성해 앨범을 발표합니다. 그해 5월엔 다시 미국 유학길에 올라 라이브 앨범 3장을 내고 영화 세기말에 OST 프로듀싱을 맡게 됩니다. 여기까지 신해철의 데뷔부터 90년대까지의 활동을 리뷰했는데요. 다음 시간엔 2000년대부터 그가 사망할 때까지의 음악 리뷰와 인간성, 소셜 테이너이자 농객 신해철, 그리고 오류사고까지 오늘 이야기하지 못한 남은 얘기들을 다루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